김구로 위원은 259 배치면 어떻게 가십니까? 저는 빨간 공 뒤돌려 치기 직접 갈 때도 있고 길게 갈 때도 있습니다. 이 배치가 유일하게 그 세 가지 선택이 예, 예. 확률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빨간 공 뒤돌리기도 직접도 괜찮고 길게도 괜찮고. 네. 자, 지금 직접 봤죠. 그리고 성공. 그러니까 뭐 확률이 비슷하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를 노리면 되겠죠. 그렇죠. 노란 공 대회전 치는 선수도 있습니다. 네. 채네트 선수는 뒤돌리기 직접 보면서 일단 초구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어서 연속 득점으로 갈 수 있을지 확실히 이 선수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아, 지금도 컨트롤 참 좋았네요. 네, 득점. 시작부터 연속 득점으로 오늘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 채네트 선수입니다. 일목적구가 지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두꺼운 두께를 쓰기가 참 불편했는데 가볍게 쳐냅니다. 네. 컨트롤 아주 좋아요. 이제 나아가서 3연속 득점을 바라보고 있는 채네트 선수. 배치가 아주 괜찮죠. 뒤돌리기가 네. 좋습니다. 빨간 공 노렸고요. 뒤돌리기로. 아,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네. 3연속 득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오차범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시훈 선수의 1이닝 공격. 배치가 좀 불편합니다. 네. 비켜치기 형태를 치기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키스를 빼기도 내공의 각도를 만들기도. 시작부터 좀 쉽지 않은 배치. 자, 사이로 네. 잘 빼긴 했는데요. 각도가 짧아지면 안 되죠. 자, 이 공이 올라갑니다. 아, 멋진 득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득점! 만만치 않은 배치를 성공시키는 주지훈 선수. 네, 배치 난이도 상당히 높았는데 아, 이 공을 정말 잘 쳐냈네요. 네. 거진 빨간 공을 맞을 듯 말 듯하게 지나왔죠. 예. 아, 지금 정말 잘 쳤습니다. 힘도 정확했고요.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주신 선수. 자, 지금도 일목적구와 내공 타이밍은 참 잘 빼냈고요. 각도도 네, 잘 만듭니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아, 좋은데요. 네. 출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번 때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 뭔가 준비한 게 확실히 보이는 게 원래 잘 치는 선수이긴 하지만 1.4대 정도의 평균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4개 대회를 거치면서 나온 에버리지가 1.6대예요. 네. 에버리지가 이렇게 확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길게 세워줬는데요. 어, 지금 이 배치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아하, 이거는 벗어나는군요. 아, 득점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각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잘 만들어줬어요. 네네. 다른 것도 만약에 분명히 다른 스포츠들도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당구에서는 잘 쳤는데 빠졌다라는 말이 정말 좀 많이 나오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잘 쳤는데 안 들어가는 아쉬운 장면 많잖아요. 그렇죠. 자, 1이닝은 두 선수 모두 두 점씩을 기록했고요. 이제 채네트 선수의 2이닝 공격입니다. 자, 세워치기인데 조금 각도가 짧아져 버린 것 같죠? 네. 이번 이닝은 득점 없이 물러나는 채네트. 주시훈 선수는 앞돌리기 짧은 각도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뒤돌리기로 가기에는 조금 각도가 부담스럽고요.
앞 돌리기. 아하, 안 들어가네요. 각도가 좀 너무 짧아질까봐 좀 느슨하게 보냈을까요? 네, 조금 느슨한 느낌이 있어요. 두 선수 모두 1, 2이닝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개를 한번 갸웃해봤던 주신우 선수. 이어서 체네트. 자, 세워치기 형태인데 지금도 각이 좀 넘어가 보이죠? 네. 2이닝과 3이닝 연속 공타 체네트 선수. 네, 약간의 역회전을 살려놓고 들어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각도가 좀 생겨버렸습니다. 참 세워치기는 프로 선수들도 까다롭죠. 아,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두 점 노려봅니다. 자, 스리뱅크를 빨간 공이 조금 얇게 맞거나 아니면 좀 도톰하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 얇게 잘 맞았어요. 오, 득점. 뱅크샷으로 두 점 올리는 주시훈 선수. 오늘 주시훈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스트롱 느낌도 좋고 정말 좀 경쾌하게 공들이 다닙니다. 확실히 앞선 32강과 64강에서 강자들을 이기고 올라온 그 힘, 동력이 있었습니다. 뱅크샷으로 두 점을 올렸고 옆돌리기. 이번 공도 적중합니다. 네, 좋아요. 일목적구를 조금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좀 부담감도 느껴질만 한데 네. 아주 편안하게 득점했고요. 이번 공은 벗어났습니다. 모자랐죠? 네. 좀 흐름을 탈 것 같으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네. 좀 그렇네요. 하지만 석점 뽑아내면서 스코어 5-2. 자, 앞돌리기를 살짝 들어가줘야 되는 배치입니다. 뒤돌려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돌리기. 네, 끌림이 조금 덜했습니다. 지금 체네 선수. 네. 초반에 체네 선수가 좀 좋지 않네요. 그러게요. 1이닝 초구 공략하고 두 점을 낸 이후에 지금 2, 3, 4이닝 3연속 공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극 초반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턴은 주시훈 선수에게. 지가 어려운데요. 네. 횡단 형태로 장장장으로 가던가 장장단으로 가는 느낌이죠. 그게 아니라 치면은 그 뱅크샷을 가야 되는데 뱅크샷도 어려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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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거 잘하면 자, 이게 오, 이게 지금 이렇게 행운의 득점이 됩니다. 네. 지금 뱅크샷도 장장장단도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인사를 했고요. 네. 행운까지 따르는 주준 선수입니다. 자. 이게 또 그 행운의 득점도 분명히 기세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비켜치기 짧은 각도 네. 좋고요. 자, 행운의 득점 이후에 지금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자, 다음 배치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원뱅크를 보고 있는데요. 적절한 두께도 맞고 내공이 살짝 밀리는 모양새가 나와야 돼요. 자, 밀리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네, 득점.
순식간에 스코어 9대2로 7점 차 벌려놓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잘하네요. 네. 사실 그 앞서 행운의 득점이 없었으면 이렇게 기세가 올라가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행운의 득점이 이게... 정말 컸죠. 네. 물론 정말 잘 쳤는데 득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이렇게 행운이 따르는 득점도 있고요. 자, 계속해서 득점 올립니다. 좋아요. 두 자릿수 득점 올리는 주시윤 선수 10대2. 장타 기록하고 있고요. 6연속 득점 노립니다. 투 뱅크로 갑니다. 자, 이것도 네, 좋아요. 이번 공도 들어갔어요. 스코어 10점 차. 자, 자신감도 붙었고 지금 주시현 선수. 공도 잘 쳤고 잘 맞아줍니다. 네. 오늘 뱅크샷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득점이 다음 배치가 어렵습니다. 이 배치 역시 지금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네. 안쪽에서 앞돌리기 짧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멋진 와, 득점 나옵니다. 이것까지 해결을 하네요. 사실 흐름을 탈 때 좀 까다로운 배치에서 막히게 되면 툭툭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완전히 기세를 잡는 거죠. 맞습니다. 약간의 높은 당점을 이용해서 원투 쿠션 이후에 내공이 살짝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저 휘어짐으로 인해서 잎사각이 변하고 쓰리 쿠션 이후에 솟구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분위기 타고 있는 주신우 선수입니다. 빗겨치기인데요. 안쪽으로 오히려 키스를 빼고 자, 이 공 힘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좋아요. 9연속 득점 주시윤. 아, 정말 잘 치네요, 주시윤 선수. 네. 자, 일목적구의 두께를 오히려 두껍게 쳐서 안쪽으로 키스를 빼고 각도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닝인데 벌써 세트 포인트 가져가는 주시윤 선수입니다. 한 점만 더 내게 되면 첫 세트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자, 옆돌리기죠. 그렇죠. 이 공 놓치지 않았어요. 무려 4이닝 10득점 올리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주시윤 선수입니다. 아, 주시윤 선수 방송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을 만도 한데 그런 부분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것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그 운이 따랐던 그 득점부터 또 시작이 돼서 맞아요. 또 어려운 배치도 본인이 잘 해결을 해주면서 흐름을 계속해서 탔던 주신우 선수였고요. 굉장히 빠르게 1세트를 가져갑니다.